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더 많은 빛을 구하라.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발달하든지 간에 그 누구도 그큰 빛을 찾아 성경을 면밀하고 꾸준히 탐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순간이라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애언을 배우는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빗줄기를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 깨어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면 더 뚜렷한 빛을 얻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방심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분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꾸준히 전진하여 더 밝아진 빛, 그들에게 점점 더 크게 비추는 빛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교회의 태도를 흡족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 더 많은 진리와 더큰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좌우 앞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깨워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의 빛을 받기 위해 영혼을 활짝 여는 대신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견해들이 인쇄 매체와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근거 없이 중대한 주제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환경에 다소간 영향을 받으며 지혜로움이나 하늘의 심성과는 동떨어진 선천적, 후천적 기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거나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조언 없이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번창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 모두에게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교회 증언 5권 708부터 709페이지입니다. 예, 저도 초차 막 말씀을 알았을 때 교회 증언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렬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이 마음의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나라의 선교사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 오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 정부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랑을 할수 있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오신다는 날짜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인의 몸속에서 열 달, 그리고 가장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그 예,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망을 갈바리에서 예, 당하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참 하늘의 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악인은 아예 심판에 서지도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제 예 하늘 하늘의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부르시며 예이 땅에 정확하게 다시 오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하여 예그 말씀에 맞는 네, 그, 예, 슬픔과 이별과 아픔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제 매일 뭔가 마음이 상하고 몸이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하고 오늘도 저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고 가신 주기도문 백지수표를 이 아침에 또 함께 여러분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선교사 부부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대만의 교회 어린이반에 매주 10명이 이상 올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지수표를 또이 아침 쓰겠습니다.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우리의 모든 친구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 May God bless all of you. 내 동생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동안 돌봐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오늘 이 아침에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가족들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하시옵소서. 아멘. God bless you. 아멘.